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유니스가 올해 안에 창업 전문 지원 기관인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합니다. 또 창업 기업 투자를 담당할 엔젤 투자사를 학내에 유치해 벤처 창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영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한 유니스트. 2차 전지와 에너지, 게놈 등 10여 개의 연구 브랜드를 선정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건은 보유한 원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인데 그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유니스트는 부산 지역 조선 기자재 업체 선보 유니텍으로부터 5억 원을 기부받아 올해 안에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합니다. 기술 지주 회사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벤처 기업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업 성장을 위해 경영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창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민간 자본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 자본이 유니스트로 들어와서 함께 글로벌 창업을 이루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또 유망 벤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엔젤 투자 회사도 유치해 기술 개발과 창업, 투자 등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수한 제조 인프라와 그리고 유니스트의 우수한 혁신 기술들을 잘 융합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즉 창업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 회사를 학내에 유치하기는 국내 대학에서 이번이 최초입니다. 주력 산업의 침체 속에 신산업 육성과 창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기술 지주 회사와 엔젤 투자사를 유치하게 된 유니스트가 동남권 벤처 창업의 허브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